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 제이님의 종목인데요. 네. 동국제약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품 괜찮아요. 매수. 제가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멘트를 잊었네, 내가. 예. 여기 괜찮아요, 여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추가가 괜찮아야죠?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깜빡했네.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을 먼저 볼게요. 13,500원이고요. 10%입니다. 일단 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늘 5% 올랐잖아요. 네. 동국제약도 그런데 그 전까지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동국제약의 미래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관님, 동국제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제약주를 해야죠, 여러분. 내가 9월 달에 4분기 전략주일 때 이 미스터 진단에서도 제약주 50에서 100% 올라갈 만한 주식 6종목을 추천할 것이다. 10월 달에는. 이런 걸 대놓고 얘기했는데 제약주는 안 갖고 기껏 갖고 있는 게 5%나 갖고 있고 2차전지는 막 50% 80% 몰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이렇게 좋아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조건 도볼 수 있다니까요. 자, 패스하고 동국제약은 기본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때 본인이 적당히 절반 차를 팔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추가적인 목표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분위기 갖고는 이 제약주에 대한 이 엄청난 이종복의 의견을 들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지금은 소외주 2023년 소외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따가 지표 나온 다음에 아 해필이면 지금 9시 27분이네요. 와 이거 시간 애매하네요 여러분. 자 동국제약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약주가 내가 그걸 찾을 수도 있는데 자료가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분명히 제약주 내가 10월 달에 50에서 100% 올라갈 만한 주식 그때 진단해 준 게 아마 유한양행인가 그죠? 유한양행인가 뭐를 진단해 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뭔 어떤 주식을 진단해 주면서 그 얘기를 하긴 했던 걸로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분 또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2023년 소에 그쪽이 대박이 나는 거고 2차 전지나 기존 핵심 주도주들은 다음 주 변곡점 어느 시점부터 아마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동국제약 기본적으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요 언저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라. 아,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국제약이었습니다. 일단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아, 좀 더 기다려도 괜찮겠네요.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꼭 더 수익을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제약이었습니다. 네.